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에게 쏩니다. 이펙터 타임. 안녕하세요. 이펙터 타임즈를 사랑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2018년도부터 여러분들한테 작은 선물들을 준비했어요. 여기 이제 앞에 보이시는 이제 이펙터들이 있는데 조금 더 많은 관심과 애청을 위해서 이펙터를 쏩니다. 두 달에 한 번씩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서 한 줄평, 베스트 한 줄평, 시청자 한 줄평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이펙터를 하나씩 증정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드릴 상품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씩 나갈 겁니다. 그렇죠. 누가 뽑습니까? 은총 씨가 뽑는 거죠. 네. 제가 뽑습니다. 갓 은총.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펙터 타임즈. 잘한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듀얼 페달 시리즈 특집의 마지막 편. 네. JHS에서 제작이 되는 스위티 V3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V3라고 읽어야 될지 버전 3라고 읽어야 될지. 왜냐면은 이전 버전들이 있어요. V1은 버전 3겠네요. 그러면. V1은 토글 스위치가 없었어요. V2에는 오더 토글과 개인 토글을 채용을 했고 V3가 현재 생산 중인 모델이래요. 이 스위티 처음에 저희가 원래 리뷰를 했었어요. 맞아요. 방송에 나가진 않았지만 저희가 이제 뭐 연습도 연습이고 배경이 없을 때 네. 촬영을 했다가 그 사운드에 저희가 많이 감동을 받았었죠. 네. 근데 다시 한번 리뷰를 할 수 있게 돼서 기분이 참 좋습니다. 이 스위티 버전 3의 특징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에브리씽 미디엄 투 하이 게인 2인원 를 표방을 하며 크런치한 오버드라이브부터 강력한 헤비 게인까지 모든 장르를 커버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샤인 V2 페달과 앵그리 찰리 네. V3를 합쳐놓은 이펙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차별화되는 확고한 개인 사운드, 마치 앰프 헤드를 두 개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 효과를 느낄 수 있도록 설계된 페달이라고 하네요. 컨트롤부 네. 다룰 게 많네요. 뭐 바로. 그냥 노브가 많은 거죠. 설명을 드릴게요. 네, 지금 보시면은 화면에서 오른쪽은 JHS의 문샤인 버전 2입니다. 오버드라이브계의 성배라고 불리우는 튜브 스크리머를 기반으로 제작을 하고 있고요. 보다 많은 개인량과 가변 폭 넓은 볼륨과 톤, 미들레인지를 가지고 있고요. 클린 노브를 사용해서 믹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볼륨, 문샤인의 볼륨을 조절하고요. 드라이브, 문샤인의 개인량을 조절합니다. 톤, 톤을 조절하고요. 클린, 노브를 사용해서 원음과 드라이브 사운드를 믹스를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네요. 이게 예술이죠. 그쵸. 굉장히 독특한 개념의 노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플러스 마이너스 토글이 있는데요. 위로 올리게 되면 크런치 모드, 내리게 되면 스탁 세츄레이티드 모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화면에서 왼쪽이 JHS의 앵그리 찰리 V3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마샬 명기인 JCM800 스타일의 톤을 가지고 있고요. 앰프와 같은 역할의 노브, 하이게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볼륨, 앵그리 찰리의 볼륨량을 조절하고요. 드라이브, 앵그리 찰리의 게인량을 조절합니다. 3밴드 이퀄라이저, 베이스 미들 트레블을 조절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앰프 스타일의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역시나 이펙터 체인 순서를 변경할 수 있도록 토글 스위치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문샤인을 앞단에 둘 거냐, 앵그리 찰리를 앞단에 둘 거냐, 어떤 거를 부스터로 쓸 것이냐 네. 선택을 할 수 있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저희가 문샤인 사운드를 먼저 한번 네. 들어볼게요. 좋네요. 좋죠? 다음 앵그리 찰리. 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페달이에요.
그러면 이번에는 톤을 한번 잡아서 네. 사운드로 들어볼게요. 일단은 저는 개인향을 좀 많이 주고요. 네. 형님 스타일로 한번 네, 가볼까요? 미들 깎고 이제 팩탑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죠? 그쵸? 저희 어떻게 잡는지. 아니 이게 진짜 마샬 소리 그쵸? 하네요. 앵그리 살리는 진짜 잘 만든 페달인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다 저희가 그러면 부스트 형식으로 네? 예, 문샤인을 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보시면 알겠지만 앵그리 찰리를 앞단에다 둔 상태고요. 사운드를 들어볼게요. 제가 연주를 하는 도중에 한번 네? 부스트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가 가장 인상적이냐면 궁합이 너무 좋네요. 두 개가 여기에 레스포를 물리면 어떻겠어요? 이따 이제 들려주셔야 돼요. 그 사운드를 이렇게 제가 간단히 테스트를 한번 해봤는데요. 한번 반대로 한번 해볼까요? 네. 이렇게 가고 이 개인량을 요거를 좀 올리고 부스트 형식으로 톤을 어느 정도 올리고 와우, 굳건하죠? 이게 체인을 바꾸면서 성향이 확 차이가 나는 거를 보시는 분들이 많이 느끼셨으면 네. 좋겠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메이플렉의 네. 팬더 그 스트라토캐스터 그쵸. 스탠다드 모델이라는 점을 감안하시고 들으신다면 네. 왜 험버커 사운드가 나지? 손가락으로 이렇게 손가락 네. 싱크를 하는 건가? 라고 이런 그쵸. 의심까지도 불러일으키는 사운드가 아니지 않나. 이제 은총 씨의 연주를 한번 들어보시고요. 얘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 편을 다뤘잖아요. 다 좋은 것 같아요. 다. 아, 그러니까요. 이게 특색이 조금씩 조금씩 비슷하면은 맥이 빠질 텐데 다 각각 너무 다르죠. 너무 다르죠. 강한 개성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게 더 좋다 나쁘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다 저한테 감동을. 이런 거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듀얼 퓨전 같은 경우는 가장 현대적이었던 사운드였던 것 같아요. 가장 현대적이었던. 그리고 ACRC 이제 오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원래 엑조틱의 그냥 그 굉장히 그 깔끔하고 이제 힘 있고 패턴 그래서 소리가 이제 앞으로 쏟아져 나오는 그런 성향의 소리였고요. 이 JHS 같은 경우는 형님과 제가 늘 말하는 결국 마샬 아닌가라는 그 마샬의 소리가 나서 좋은 것 같아요. 기승전결이 있었네요. 제가 이번에 그냥 무작위로 세 편을 순서를 정했는데 다들 결국은 마샬이 아닌가 정리가 됩니다. 이제 한 줄 평을 한번 드려볼게요. 은청 씨 먼저. 네. JHS 페달은 굉장히 좋은 페달이고 여러분들이 구매하셔도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네. 일단 뭐 AC랑 약간 좀 비슷한 말로 가는 것 같긴 한데 왜냐하면 JHS 같은 경우는 아직은 엑조틱만큼 유명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네네. 물론 이미 인지도가 올라갔지만 그런 이유를 드는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아직도 뮤지션들 페달을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국내라고 말하겠습니다. 네네. 국내라고. 그렇죠. 네, 왜냐하면 해외에는 엄청 많거든요. 쓰죠, 엄청, 엄청 많이 쓰거든요. 아직은 우리나라에서는 선방치고 있다는 느낌은 안 들지만 항상 이런 의문이 들어요. 왜 이렇게 좋은 페달인데 왜 우리 안 팔릴까? 잘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으실까라는 게 되게 의문이에요. 그래서 저도 약간 실험 삼아 저는 사실 이거 제일 처음에 리뷰했을 때도 되게 사고 싶었던 페달이었거든요. 네.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구매를 해서 스튜디오 녹음 때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뭐 현장이야 뭐 당연히 좋을 거 같고 현장 라이브 현장에서 당연히 좋을 것 같은데 녹음 때 어떻게 나오는지 되게 궁금해서 한번 구매를 해볼 생각입니다. 양질의 사운드가 또 연출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10분의 1 가격에 만나는 2대의 앰프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앰프 스택 앰프를 두 대를 사게 되면 뭐 중고로 접근을 해도 한 400만 원 되겠죠. 아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10분의 1 가격으로 앰프 두 개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는 이펙터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가져옵니다. 점수 저희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 오늘 점수 높죠. 오늘은 제가 약간 더 후하네요. 그렇게 나오네요. 저는 세 편 다 9.0을 줬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네. 말씀드린 대로 우열을 가릴 수 없었던 시간이 아니었나. 네. 그리고 각 페달마다 정말 강한 개성을 가지고 있었고 정말 어떻게 보면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쉬웠을 것 같아요. 왜 쉽냐면 분명 셋 중에 하나는 자기 취향이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있죠. 네, 오늘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이 중에. 그래서 드라이브 때문에 고민을 하셨던 분들 아니면은 입문을 하시고 기타를 꾸준히 연습을 하셔서 이제는 조금 양질 비싼 드라이브 페달을 구입을 하고 싶었다라고 하셨던 분들은 요 세 편 꼭 비교해서 보시고 원하시는 페달을 구입하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네. 아 그리고 여러분들 그 제가 앞으로 새해부터는 약간 끝나기 전에 뭐 어차피 듀얼 이거 끝났으니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팁 하나씩 드리려고 하는데 당연히 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한 번씩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페달은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드라이브 페달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드라이브 페달 하나의 소리로 보통 내지 않아요. 네네.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써서 낼 때도 있지만 우리가 공연을 하다가 이제 조금 더 뭐 예를 들어서 뭐 클린톤에서 살짝 크런치하게 거기서 드라이브 페달 할 때 그 크런치한 톤을 끄고 밟는 게 아니라 그걸 입혀서 같이 가죠. 네네, 그쵸. 그걸 이렇게 할 시간이 없어요. 네네. 다 조합을 해서 가는 사운드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보통 페달 보드 위에 드라이브 페달은 기타리스트들은 세 개 정도가 필요합니다. 두 개, 세 개 정도가. 그래서 만약에
지금 페달 보드를 새로 올린다고 하신다면은 이건 뭐 팁이면서도 네네. 지금 듀얼 페달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이 셋 중에 고르시면은 약간 좀 고민 없이 처음부터 출발이 좀 편하게 가실 수 있겠죠. 좋은 얘기로 마무리를 저 주셨습니다. 그리고 같은 회사가 조합이 제일 좋습니다. 같은 회사끼리 보통은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듀얼 페달 하나. 그리고 뭐 부스터 또 하나. 그럼요. 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막강한 사운드를 연출할 수 그렇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참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